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강원도 원주의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운막 힐링 레저파크입니다. 운막 힐링 레저파크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관터길 73호로 찾아가 10년인데요. 운막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원주 쪽이라서 수도권에서 접근성 좋고요. 추가로 이곳은 원주 일당산 자락에 있는 곳이라서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인데요. 펜션하고 카라반 그리고 캠핑까지 가능한 곳이라서 취향에 맞는 곳을 예약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운막 힐링 레저파크를 구석구석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이번 영상 참고해보시고 다녀와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펜션 숙박시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용한 펜션은 6인용 객실을 이용했는데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한 개의 방은 침대방이고 한 개의 방은 온돌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내부에 쾌적하게 잘 갖춰져 있고 거실에는 전자레인지하고 TV 그리고 소파가 갖춰져 있어서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야외에는 테이블도 갖춰져 있어서 바비큐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카라반도 소개해드릴게요. 카라반은 약간 일반 숙박시설과 다른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데 있을 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카라반 내부에 깔끔하게 화장실도 갖춰져 있고요. 커다란 침대 한 개에 자그마한 침대 두 개가 있어서 가족들과 같이 와서 즐기기에도 좋고 내부에는 에어컨이나 전자레인지 그리고 싱크대도 갖춰져 있어서 카라반 내부에서 간단한 요리도 가능합니다. 카라반 외부에도 테이블이 갖춰져 있어서 이 테이블에서 바비큐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캠핑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은 파쇄석 사이트하고 데크 사이트가 있는데 공간이 넓어서 커다란 리빙쉘도 넉넉하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각 사이트마다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캠핑이 가능합니다. 운막 힐링 레저파크는 단체가 방문하기에도 좋은 곳인데요. 캠핑장 뒤쪽으로는 족구장도 마련되어 있고 관리동에는 노래방 기계도 갖춰져 있더라고요. 저는 비오는 날 방문해서 힐링하다 왔는데 조용한 원주 문막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숙박이 가능한 곳이니까요. 운막 힐링 레저파크에서 즐거운 여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원주의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